저는 작가님이 어록 중에서 어록이요? 위인인가요? 제일 큰 위안과 용기를 얻었던 구절이 바로 그리다가만 화려한 작품 10개보다 끝까지 그려낸 재미없는 작품 하나가 더 빨리 작가를 만들어준다. 준을 그리면서 매운 101가지에 수록된 글이죠. 그리고 그 구절을 토대로 앞으로 도전 만화에 연재하는 작품은 재미와 반응이 얼마나 있던 끝까지 연재를 해서 완결할 목표와 계획 진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차기작을 만들어 중간중간 공모전 제출은 반드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는 과연 실력 상승을 위한 완결 분량을 얼마나 해야 할지, 50회 정도가 적절한지, 아니면 최소 100화까지는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어느 수준으로 도전 만화의 분량을 만들어야 하는지 좀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요. 제 나름 해상도가 높은 질문이라 판단이 들어서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모두들 덜하입니다. 근데 50화가 적절한가요? 100화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셨으니까 제 답변을 드릴게요. 그냥 3화짜리 완결해도 의미가 엄청 큽니다. 심지어 1화짜리 단편 완결해도 의미는 커요. 12화짜리, 8화짜리 상관없어요. 분량이 길면 완결까지 한 사이클을 돌리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하는 것들의 총량이 좀 풍부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시작한 여행을, 여정을 내가 직접 끝내고 돌아온다. 즉 이야기 시작해놓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라고 독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완결까지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 이게 옛날 예전의 작가님들은 그냥 그런 경험 없이 연재를 시작했다가 길게 연재를 하고 완결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직접 연습용으로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오히려 짧게 짧게 가져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상채리님이 그걸 진짜 잘했어요. 상채리님이 지금 애니메이션 만들고 계시지만 예전에 단편 만화 그리실 때 뭐 짧으면 5, 6화, 길면 12화, 15화 이렇게 단편 중편 정도의 덩어리로 많이 완결을 하셨거든요. 이야기를 짝짝짝 끝내면서 다음 작품, 그 다음 작품, 그 다음 작품 이렇게 여러 번 하셨는데 진짜 그런 게 어마어마한 내공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부엉이가 되고픈 코알라님, 몇 화면 좋을까요라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으니까 옵션에서 지우세요. 몇 화짜리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냥 3화로 끝내셔도 되고, 내가 난 여기서 완결지었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게 가장 의미 있습니다. 심지어 더 용기를 드릴까요? 3화 그렸어, 5화 그렸어, 근데 이야기를 못 끝냈어. 그래도 얻는 게 있어요. 일단 원고를 하라는 말은 일단 원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잃을 것보단 얻는 것밖에 없다. 잃을 건 하나, 체력. 얻는 건 그 외의 모든 것. 아 물론 이제 그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누구한테 욕먹을까 봐 걱정되고 이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의 문제 너머의 모든 것은 얻는 것밖에 없다. 이게 되게 크고, 일단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끝내봐라가 두 번째 조언이잖아요. 일단 원고를 그려. 이거는 얻는 것밖에 없어요. 일단 끝내봐. 이거는 이제 끝내면 얻는 게 확 커져. 내가 그동안 원고하면서 깨닫고 배우고 얻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확 의미를 띠게 되는 순간이 끝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못 끝내면 말짱 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못 끝내는 순간이 와도 그 원고를 몇 화 이어서 하는 그 경험 자체가 코어 근육을 정말 많이 키워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의 답도 아주 심플합니다. 50화, 100화 그런 거 의미 없다. 1화, 3화 상관없다.